Nice Game TV.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여러분을 안솔로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쿨이라 해야지 여러분. 화이팅! 라디오스타! 여기 선빈이 맡고 예, 선빈을 맡고 계신 빗돌 어템 예, 여자를 맡고 계신 1분 아 정말요? 메인 탱커 예, 저는 남자를 맡고 계신 아 맡고 있는 맡고 계신 네 네 훌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오프닝을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네 화면이 예. 약간 흐릿한 거는 일부러 흐릿하게 해드렸어요 뽀샤시 네 예, 흐린 안개 속의 그대 네 뭐 그 맞나 현진영 노래 현지 그린 기억 속의 기대구나 그린 기억 속의 기대 아, 예. 뽀샤시 하죠? 네네 이게 뭔가 약간 그거 있잖아요 트러블러드에 보면 요정들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흰색 옷 입으면 약간 여기 옆에 그런 글로브 처리라고 하거든요 아 그쵸 예, 그런 그 뭔가 특수 효과 우리 얼굴 또렷하게 나와서 뭐해? 저희 모공 봐서 여러분들이 더 기분 좋진 않아요. 아, 그럼요. 방송이 그냥 재밌고 멘트가 재밌어야지. 그치, 그치. 저희 모공 보고, 아, 제 모공 진짜 웃기게 생겼네. 별 모양 모공이네. 막 이러진 않는다고요. 저희 모공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면, 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HD를 쓰는 이유는 그냥 좀 선명하고, 네네네. 그냥 좀 더 잘 보이고 이 정도지, 막, 저희가 막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아, 제 피지 봐, 막 이렇게. 어, 저거 짜야겠네, 뭐. 깎다 남은 턱 수염 봐, 이럴 필요는 아,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피지. 모공 재미 생긴다면은,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없네 와 쿨게이 오빠는 모공도 안 열려있어요 아니요 모공이 열려있긴 열려있는데 열려있는 모공 안을 들여다보면은 모공이 잘생겼어요 모공이 잘생겼어 하트 모양 막 이런거? 어 모공이 모공에서 모양. 빛이 나 어 그 트럼프 모양으로 모공 생기면 진짜 재밌겠다 스페이드 모양의 코에 막 있고 막. 어 괜찮네 네 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오늘은 근데 오늘 시청자 사연이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무슨 이번 8월 달은 헤어지는 달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바캉스 시즌이니까. 아 경포대랑 해운대 가려고. 네. 만남이 있었다는 건 헤어짐이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헤어졌어요. 힘들어요. 헤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어. 그런 건 아니고. 엠로가 흥해서. 제가 네. 쿨게이 뺨 때렸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쩍쩍 소리가 나게 때렸어요 한 다섯 대 맞았나요? 네네 네. 어, 이 피지컬로? 네, 아, 네. 어. 마포구 강습파이 마포구 배드민턴 대표 출신 청소년 마포구 배드민턴 청소년 근데 그 배드민턴 하면 네. 아침에 쳐요? 연습을? 아침에? 아침 밤에 밤에 거지네요 물도 떠와요? 끝나면? 물 왜 떠요? 약수터 같은 데서? 그 약수터 같은 데 치잖아요 산에서 아. 장난해요. 원래 지금? 아침이랑 밤이 바람이 제일 잔잔해서 치기가 제일 좋아요. 네, 실내 구장이 따로 있겠죠. 실내에서 했죠 연습을. 아 야외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배드민턴 공 쏴주는 기계도 있었어요. 오. 아 진짜요? 오 셔틀콕 쏴주는 기계. 그거 그 대학교 입구가면 500원 넣으면 야구공 쏴주는 거 그런 거? 어. 그런 거. 어 되게 궁금하다. 시청자 질문. 네. 제이 히어로즈님이 배드민턴도 체급 있나요? 아 저에 물어봤어요! 앱로그에서 요거 물어봤는데 아 저 다운받아 볼게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다운받아 보세요 답변은 컨텐츠장에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네네 네. 뭐예요? 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그냥 안 읽는 게 아니고 뭐가 지금 성숙이고 여러분이 뭔가 약간 조증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헤어지고 막 슬프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멘탈을 없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 우울한 사람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 우울해요. 그러니까요. 가까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기 싫어서 아니면은 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주제가 안 있는 게 아니고 아, 네네. 약간 시즌에 맞지 않아서 아니요. 조금. 넣었는데요? 안 읽었죠 이거? 읽었죠? 저희가 스택은 해둔다는 거 아무튼 네. 스택은 해주고 좀 네. 차차 읽어나갈 네. 거라는 거 몇 개 없는 사연 저희가 그렇게 가릴 처지는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스택해 놓다는 거 네. 소중한 사연 많이 오늘은 네. 헤어짐 특집 네 헤어짐 특집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아 탄 네 탄 사연을 제가 좀 센 걸 좀 준비했어요 헤어진 사람들의 사연 이 정도면 헤어졌을 거다 네.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네 뭐. 아 한번 뭐 읽어보죠 앞에 거는 좀 약하고 뒤에 게 세더라고요 네 뒤에 점점 세져요 어 네, 이런 한번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어. 이거는 쿨기인께서 이거 오빠가 읽어주셔야 돼요. 아 여자분 있으시나요? 심경은 좀 복잡한데 이거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바로요. 연인들마다 싸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희 싸움의 원인은 남자친구의 헤어스타일 때문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요건 좀 이게 남자친구 분은 아니고 네. 비슷한 네. 다른 거 또 네 머리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 찾아왔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닌 남자친구 평소 헤어스타일입니다. 실제로 했던 머리와 싱크로율 99%를 자랑하는 사진들만 엄선해왔어요. 뭐야 평범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남자친구는 패션이나 헤어 관련 직종 종사자가 아니고 일반인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일반인 네, 이러고 회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국경임치니? 여기에 이런 걸 누가 입어? 내가 입지. 이렇게 하고 이 머리를 하고 염가스 일종 어머니를 보러 가가지고 어머님 국경임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쁜 사랑하세요. 여기까지가 평소 고수하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처음 본 사람들은 해병대인 줄 알아요. 인터넷에 특이한 남자 머리, 해병대 머리 치니까 제 남자친구 했던 머리들이 나오네요. 4개월 전과 알고 지내다가 정식으로 만난 지 300일이 넘었는데요. 사귀기 전에는 모자를 항상 쓰고 있어가지고 딱히 거슬리지도 않았고 콩깍지가 씌어서 가끔 모자를 벗어도 얼굴밖에 눈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사귀고 데이트하면서 모자를 자주 벗게 되면서 슬슬 말이 나오게 됐어요. 데이트하려고 만나면 제가 헉! 한 적이 많았거든요. 이뻐 보이려고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들뜬 마음으로 만났더니 머리를 잘랐다면 모자를 벗고 보여주는데 맙소사 삭발머리였어요. 스님보다는 조금 길고 강호동보다는 조금 짧아요. 7mm 컷이네. 그 잔디 인형 산 직후의 그 모습이잖아요. 물 주기 전에. 예쁘냐고 물어보는데 저 충격에 멍 때리고 있다가 괜찮네 했더니 왜? 이상해? 아니야 이뻐. 깔끔하게 잘 잘랐네 하고 넘어갔더랬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4개월 차쯤에 머리를 조금만 단정하게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정말 멋있을 것 같다며 남자 헤어스타일 사진 다 찾아서 보여줬는데 뚱하더군요. 이런 모습도 보고 싶다고 어르고 달래서 한 번만 단정하게 해보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하에 어떻게 알았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머리 스타일 솔직히 개인의 자유니까 화는 나도 뭐라 하지는 못하겠고 말이 싸움이지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속 썩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도 해봤어요. 남자친구 말은 이거예요. 야 내가 너보고 머리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좋겠냐? 맞는 말이지만 커트 염색 탈색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어울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무조건 특이하고 눈에 띈다고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남자친구가 못생겼네요. 나 그 생각했는데 아까 나왔던 그거 중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못생겼어요. 그때까지 남자친구가 오징어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빈으로 보였던 거야. 약발이 떨어진 거죠. 배터리가 떨어진 거 방전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싸움의 원인은 이겁니다. 아직 제 미용실 친구들은 다 못 봐서 제 친구들은 다 못 봐서 이번에 볼까 해서 약속을 잡고 있어요. 시간은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미용실이라는 거예요. 설마 싶었지만 평소에 얘기한 것도 있고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마음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냐 머리 잘하면 끝나면 연락해라 그러고 끊었어요. 연락이 왔는데 염색도 했다기에 예쁘겠다 싶어서 막 기대되고 그랬어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집 앞으로 온 데서 나갔더니 그래서 머리가 최종 머리가 그 머리가 이거요. 그거 아니야? 버스커. 아이 그거는 최신 거고 이거는 저거죠. 옛날에 듀스. 아. 저 듀스에서 히비리디비리 히비리디비리 힙합 힙합 이거 했을 때 이거 머리지. 아. 그들 뭐였죠? 뭐 네네네. 제목이 뭐였지? 히비리디비리 히비리디비리 이거. 정답 채팅창에 나올 거고요. 네. 이건 퍼온 건데 그냥 딱 저 머리예요. 네네. 저 사진을 들고 근데 이 사람은 잘 생겼어요. 여기서 못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들 남자친구. 친구들 만나서 단정하게 한 게 이거네요. 그런데 본인한테 어울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무조건 특이하고 눈에 띈다고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드래곤이나 연예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패션도 신경 써서 머리랑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옷을 그렇게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티에 바지에 머리만 전하니까 피존2가 뭐예요? 머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 포켓몬. 근데 아까 그 사진에 포함한 건데 그냥 딱 저 머리래요. 예. 사실... 옷은 되게 평범하겠지. 쿨게이 옷에 저 머리. 그나마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쿨게이 옷에 제 얼굴에 저 머리. 아니지. 인드라 외형의 저 머리. 아 갑자기 드라이브가. 그게 왜 까는 거야?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왜 까는 말씀을? 그게 왜 까는 거야? 그냥 바지에 라운드 티에 저 머리라니까요. 네네. 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도 그런 글 있어요. 인드라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친근한 동네 형 같다. 느낌이 되게 친숙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되게 흔한 얼굴이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좀 뭔가 거부감 없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에 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이쁘다고 해줬어요. 머리 방금 해가지고 보여줬네. 그 앞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내내 기분이 안 좋아서 결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단정하게 해결을 했으면 한 번은 보여줘야지. 알았다 그러네. 다음에 또 어떤 머리를 할지 불안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 요런 즐겨야죠. 네. 남자친구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걸로 파워 블로거가 돼서 컨텐츠 재생산. 네. 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오. 좋은 생각. 그래. 그 돈으로 딴 남자. 남친 팔아 찾아서. 젊고 어린애 만나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계속 굴려. 응.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해가지고 파워 블로거가 돼. 응. 막 협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 응. 그다음에 집을 사. 응. 그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 아, 그치. 오, 괜찮네요. 아니면 여자분도 똑같이 헤어스타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산다라박. 추천할 만한 거 산다라박. 산다라박이 진짜 특이한 머리 하잖아요. 응.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저는 이거 보면서 남자친구가 지드래곤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드래곤 남자 머리에 산다라박 이 머리 한 적 있었어요. 이만 3분의 1 머리 싹 다 밀어버리고. 어. 저 그거 하고 싶어요. 해요. 5kg 빼면 너 아무도 안 떠요, 그 머리에도. 네.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알았어요. 네. 아, 진짜. 산다라박 머리. 막 이런 거 막 세우고. 근데 산다라박 되게 귀엽던데? 아까 그것도 얼굴이 그러는 걸까? 남자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느낌을 정확히. 이열치열. 응. 이열치열이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아, 틀려요, 완전. 둘이 그 웹툰. 패션왕처럼 이렇게 배틀 뜨는 거죠. 헤어스타일 배틀. 그 뭐죠, 그거? 스타일. 패션왕. 뭐 이런 거 포즈 잡으면서. 나중에 어. 그러면 또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머리를 막 염색을 하고 나 미용했다라고 문자가 딱 오면 나 머리했다라고 문자가 딱 오면 어, 그래? 라고 하고 바지를 위에 입고 나가세요. 그래서 오빠, 신세계 패션이야. 스타일. 스타일. 저는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그 학교 다니다 보면 교복을 입으니까 춥고 덥고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남고 다녀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어떻게 입고 있고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더울 때는 교복까지 다 벗고 추리닝 바지만 이렇게 목에다 걸쳐요. 그리고 앞에다 딱 집어넣어요, V자로. 그럼 등은 되게 시원하고 앞은 따뜻해요. 아따, 진짜 이상해. 그리고 추울 때는 마이를 입고 추리닝을 그렇게 해요. 이게 가랑이를 여기다 걸치고 앞으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앞쪽은 따뜻하고 뒤쪽은 시원해요. 괜찮네. 뭐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나가세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오빠 나 추워서 오빠 나 등만 좀 선탠 하려고 등만 태닝 하려고 어때요? 그냥 그러면 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좀 이해를 할지도 모르겠네. 좀 약간 트롤 같은 언제나 트롤에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마트. 마트롤. 화성인 바이러스에 제보하는 거야. 근데 출연료도 짭짤해 말고 거기에 쇼핑몰 오픈하세요. 되게 출연료 안 짭짤해요. 그러니까 출연료를 말고 네. 홍보하는 거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특이한 머리를 하면 이거 보면 지금 세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드라이 다 된 거예요, 이 머리들이. 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보여주려고 찍은 그 예시샷이란 말이에요. 비싸지 않나? 세팅도 다 돼 있고. 근데 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진 않았을 거라고. 이 머리를 하고 아까 보니까 머리만 하네 해놓고 그냥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정리 안 저렇게까지가 안 되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모양은 이렇지만 퀄리티는 한 두 등급 정도 낮은 상태여서 그 모양새라면 사실 어떻게 봐도 좀 꼴보기가 싫을 거예요.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료가 어떤데요? 이상한 청소기 줘요. 출연료를 안 주고? 출연료 한 10 얼마? 아, 진짜? 네. 나빴다. 나 한 4일 밤낮으로 찍었었거든요. 4일 밤낮 찍었는데 10만 원? 저는 화성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X파일이었는데. 아무튼. 10 얼마 주고 이상한 청소기 그것도 한 번 돌려서 고장나서 버려버렸어요. 날씨게임 TV가 낫네. 날씨게임 TV가 낫네. 그러네. 전국에 계신 이상한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요. 여기서 하면 되겠다. 우리 방송 보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더 많잖아. 아, 여기서 하면 되겠네, 화성인을. 실시간으로. 오타쿠 바이러스 이러면서. 오, 그러네. 1분이 나가고 우리도 V걸. V걸 그때까지 5kg 빼나요? 그럼 너 V걸. 너 V걸 하면 돼. 이게 우리는 N걸. 우리 N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N걸 후보자들도 있었어요. M걸이 뭐예요? N걸. N걸? 나이스 게임 TV걸. V걸이잖아요. 아~ 바이러스걸은. 후보도 있었어요? 후보 있었어요. 그냥 주변에 보이는 여자는 다 저희가 후보를 했었어요. 네. 아~
이화진, 김다솔. 네? 어떻게 도전? 5kg. 네, 5kg. 5kg 뭐 내일 하루 빼잖아요. 뭐 하루에요 무슨? 그니까 제가 한 번만 똑같은 벽에 걸리면 뚝 뛰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뚝. 5kg 빼면은 뺨 때리게 해줄게요. 진짜요? 네. 약속. 약속. 아까 그 얘기를. 아, 그 정도 해줄 거예요. 그 얘기를. 후유디. 기간 정해주세요. 5kg 못 깨면 우리가 죽방. 어, 우리 죽방. 어금니 부러질 때까지. 그러면 몇 그램 빠질 거 아니야? 어. 오빠. 속옷니 빼드리기. 제가 50kg 넘게 뺀 사람이요. 뺨 진짜. 진짜. 이렇게? 아 무슨 요렇게요 진짜. 그냥 이렇게? 어 당연히 여기 앞에 딱 써. 여기 앞에 딱 써가지고 대신 내가 못 빼면은. 그건 인권유린이지. 인권유린이지. 내가 못 빼면 뺀지로 내 이빨 뽑아요. 와 무섭다. 그 예전에 그 방송할 때 그 인드라랑 뽀뽀하기 뭐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뭔가 재밌는 건 좋은데 진짜 이루어졌을 때 못 지킬 것 같은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때리는 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빨 진짜 뽑는 건 지킬 수 있냐고요. 아 그건 아니야. 그걸 누가 봐 그걸 방송을 하면 무조건 빼겠다는 거지. 무조건 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갈고도 듣지 않고 동기부여가 안 됐었는데 뺨을 때리게 해줄 수 있다니까 지금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화가 난. 아 왜 내 뺨을 왜 때려요? 아 사실 제가 화면 좀 통통하게 나와서 화를 빼야겠다. 아니, 화면에요? 화면 통통해. 화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건 내 눈도 화면이네. 우리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봐. 아니 그러니까 다 화면으로 보여? LED네. 우와 시청자다. 아 그런데 이쪽 탭이구나. 어. 네. 어. 아니 무튼 네. 네. 그래서 아 살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였어요? 아 처음 딱 방송에 나왔을 때 느꼈어요. 아, 근데 네. 그러면 몇 개월 됐네요. 네. 근데 네 그동안 몇 킬로 쪘어요? 아 찌진 않았어요. 항상 쟀는데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아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아 왜 나한테 다 그러는 거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알았어요. 네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아무튼 그럼 빼시는 걸로. 빼요. 그러니까 본인 잡으라고 빼는 빼라 그런 거지. 아, 네. 저도 오빠 때리면 좋아요. 뭔 소리야? 아 나 너무 괴롭혀서. 내가 뭘 괴롭혀요? 너무 괴롭히잖아요 맨날. 뭘? 저번에 회식할 때도 네. 막 일부나 많이 먹어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줬네요. 네. 아니, 챙겨준 거네. 아니 잊어버렸을까봐. 그 커피를 사준대요. 네. 커피를 사준다고 해서 갔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에 네. 크림 완전 잔뜩 든 빵 있죠? 네. 그거를 막 이렇게 먹어요. 직접 먹으면 살찌니까.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댔다고요? 아니 빵 사람들이 보면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진 않아요. 아니 빵 이렇게 갖다 댔잖아요. 빵을 갖다 댔지 얼굴을 갖다 댔지 않았잖아요. 아 나한테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그게 얼굴로 느껴졌어요? 그 빵을 때리고 싶었어요? 싸다구를? 아 그거를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건 상대방 코에 한번 댔다 먹으면 더 맛있다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코에 댔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해봐요. 그리고 막 과자도 네. 막 이렇게 이쁘게 막 종이 담아가지고 네. 막 이렇게 입에 뭐 넣어줘요. 아 입에 넣어준 게 아니고 입술을 찔렀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아 무슨 했잖아요. 제가 회사 와서 네 번 본 장면이 뭐였냐면은 네. 저녁 시간 때쯤이 됐는데 일부러 밥을 안 먹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왜 안 먹냐 했더니 아니요 저 그냥 안 먹을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잘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견하다 유지하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제가 방송 같은 거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회의실 들어가면 거기서 볶음밥을 먹고 있어요. 어? 아니 한 번 제가 네 번인가 봤어요 진짜. 아니 무슨 제가 한 네 번쯤 봤습니다 진짜. 이빨부터 뽑고 시작할까? 절대 한 번은 아니에요. 아니, 절대 한 번은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자고 금지 음식을 설정 네. 부채 마이크에 대고 하지 마. 아 네네네. 아, 부채. 네. 아 신현수랑 다르네요. 바람 소리가 들어서. 네. 사연 읽죠. 아 그래 사연 읽어. 아 그래 사연 읽어요. 네. 볶음 안 드실 거죠? 아 야 이거 맛 이거 대박이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자 결혼할 남자가 저보고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뭐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2월에 결혼하기로 이게 언제 올라온 글이었어요? 얼마 안 됐겠죠. 대충 한 2개월 남았다고 칩시다. 네. 저한테 오늘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가 너랑 정말 닮은 거야.
옆모습이 너 같아. 목소리 들어보면 넌 아닌 것 같고. 너 그런 거 찍은 적 있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미친년 아니야? 그게 라면 동영상 가지고 와봐. 야동이면 벗었을 거 아니야. 내 몸인데 나 몸에 흉터 많아서 금방 구별할 수 있어. 뭔데 가지고 와봐.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 나온다는 듯 화낸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무지 어이없었고 원래 막 진짜 황당하면 화나는 것보다 할 때 웃음이 나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기분이었죠. 남친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동영상을 1시간 봤어 긴가민가에서. 잘하기다 이 새끼야. 긴가민가에서 본 게 아닌데. 네.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동영상이 없어졌어. 본능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본 건 지우니까 쉴통에 넣는 건 아니야. 여튼 넌 그런 거 안 찍었다는 거잖아. 네가 나 만나기 전에 연상만 만났다면서 거기 나온 여자가 계속 오빠 오빠 하더라. 뭐 오빠 오빠 이런 말한 거잖아. 아 진짜 동무 동무 할까 그럼? 아 이거 손설이면은 진짜 필력 갑이네요 진짜. 라고 하길래 당연하지 미쳤냐 너? 그리고 2년을 만나 여자친구도 못 알아보냐? 뭐 대충 대화는 이래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기분이 더 나빠져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박이라면서 진짜 어이없다고 이런 것도 의처층이라면서 남친을 서로 흉 봤어요. 자기 전에 통화하자고 해서 남자친구랑 얘기하다가 자기 진짜 웃긴 거 알아? 내 친구도 어이없다고 해. 너 진짜 혼나야 해. 나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 웬만한 여자면 싸대기 날랬어 하면서 그냥 투정을 했더니 제 남친이 진심 화를 내면서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 같으면 안 물어보겠냐? 남은 인생 같이 살 거잖아. 거기 나온 게 너면 난 너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화내면서 물어보길래 했어. 뭐라 그랬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잖아. 어 지금 내면 연기하신 거예요? 좋은데? 라고 했대요. 오. 순간 당황했습니다. 몰입했어요. 지가 본 야동 때문에 난 왜 해명해야 하는가. 그것도 기분 나쁜데 물어본 게 뭐가 나쁘냐고 하는 적반하장. 당연히 제가 기분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걸까요? 그 야동에 나온 여자가 저라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 입으로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래요. 저 같은 그 영상 다운받는 캡처 캡처해서 알아서 판단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물어보는 거 누구든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남자들은 다 자기 같을 거라요. 남자친구는 의견들 좀 내주세요. 이 남자 보여주게요. 진짜 웃긴다. 일단은 이 남자랑 우리... 결혼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족됩니다. 아, 그것도 그렇고 의견을 보고 싶으시면 품번호 올려주셔야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EON 언더바 1306에.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다 얘랑 결혼하면 좋대요. 너 나랑 만나기 전에 남자 연상만 만났잖아. 거기 동영상에서 오빠 오빠 하던데. 와 너 왜 은 숟가락 써? 너 은 숟가락 저 사람의 커플 숟가락이지? 너 왜 그 버스 타? 너 이 속옷! 너 왜 맨날 9시에 출근해? 거기 때리는 남자가 있구나. 너 왜 회사 가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 너 그 옆자리 사람이랑 사귀지? 막 이런 거.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저 신성 누나가 부산 사는 누나가 네. 남자친구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는데 막 만나다가 미국을 갔어요 남자가. 그래서 맨날 스카이프를 하고 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회사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회사에 웹캠을 설치해서 항상 누나 일하는 걸 보고 누나가 시선이 이쪽은 벽이라서 이렇게 계속 봤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구 앉아있냐고 캠 돌려보라고. 그래서 캠을 돌려서 보여주고 대리가 남자인데 아저씨예요. 저 씨랑 무슨 사이냐고. 근데 진짜 웃긴 건 누나가 친구들이랑 같이 살거든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남자 너 너무 사랑하나 보다. 사랑하니까 그러게 좀 부럽다고 이직거리하고 있는 거야. 에휴, 근데 적당해야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놀러 갔잖아요. 나 당연히 누나 집에 자지. 그러니까 남자 같다고? 남자 같다고? 네 친척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친척 동생이랑 같은 침대에서 자질 않겠지. 그러면서 방에다 캠 키라 그래도 캠 켜놓고 스카이프 켜놓고 잤어요. 그래서 아 누나한테 굉장히 제가 많이 뭔가 그 함축해서 참아서 많이 요만큼 수위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위 아, 미친년이라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냥 국산 몰카도 네. 품번이 있어요? 없어요. 인도 거는 품번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 어떤 식이에요? 인도 코드네임은 거는? 있죠 유명한 거는. 코드네임은 있어요. 그 뭐 있지?
아, 또 있었는데 그게 또 알면 있었는데. 인도 품번 어떤 식으로 돼요? 인도는? 알려줄 수 없어요. 왜요? 비밀이에요, 비밀. 아, 또 그 소중한 비밀? 네, 소중한 비밀이에요. 아, 있었는데, 아, 기가 막힌 게 있었는데. 아, 막 채팅창에 막 줄줄이 나오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말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제가 왜요? 너무 네. 잘한다는 게 들켜지니까 네. 다 알아요. 그래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특정 뭐 교정 뭐 이런 거. 교정이 뭐예요? 교정? 어딜 교정이야? 아, 아 그것도 뭔가 그런 하늘보리. 저기선 웃음이 터져나오는데 우리는 모르고 1분이는 아는 진짜 그런 거. 대박이다. 완전 매니악한 거야 그러면. 저만 봤어요? 아 그런 걸 왜 혼자 봐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모르는 야동을 본 사람들은 김본자급인 거예요. 김본자가 더였어? 일부나? 김일부? 벌써 출소했니? 신문 세탁하려고 살 빼고 그때 6년형 받은 걸로 알았는데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김본 그러면 김본자가 남자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김본자가 남자일 거라는 그런 예측만 한 것 뿐이지. 아 그치. 네 여자일 수 있죠. 김일분자. 어? 김분 네? 김분자? 근데 진짜 안질 짜짠가? 네. 아, 안 보셨어요? 네.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는 형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지금은 이제 증권에 다니시는 형인데 야동에 대한 그 심도를 토론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20대를 같이 보낸 분이에요 저랑. 그래서 심도를 토론을 많이 하고 그 형 컬렉션과 내 컬렉션을 주말에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교류도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형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 야동을 한 편도 안 빼고 다 본다. 그 이유는 그 형이 안면 인식력이 되게 좋아요. 어. 나는 길 가다 마주치면 내가 보내는 무조건 알아볼 수 있다. 딱 한 번 마주친 적 있어요. 야, 내가 쟤 보내야. 딱 한 번. 삼성역에서, 코엑스에서. 딱 지나가면서 그 얘기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 하더니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렇게 딱 스치면서 보는 거야. 맞네, 맞네.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동영상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그걸 찾아서 보여주는 거야. 야, 내가 여기 나온다 그랬지 내가.